네, 안녕하세요. 날씨 엄청 추워져가지고 토시 진짜 비관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시를 착용했습니다. 아마 P6 타시는 분들은 핸들 그립 자체를 바꾸겠지만 커브 타시는 분들은 배터리 방전될 우려 때문에 열성 그립을 쉽게 설치하지 못해서 춥게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요거 산 거를 소개해드리면 그 방전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키 온을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여기 보면 10.4V 정도 나오잖아요. 실제로 주행하면은 뭐 12V 이상 13V 막 이렇게 올라가지만 열선 그립을 많이 쓰고 다니면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안 올라가고 볼트 게이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보면 끼는 즉시 0.2V 정도 떨어졌죠. 이 열선 그립이라는 게 전기를 무지하게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 커브의 전기 시스템 자체가 뭐랄까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충전을 잘 시키지 못한다고 혼다 서비스 센터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로 열선 켜져 있지, 핸드폰 충전되고 있지, 그 다음에 블랙박스 장착돼 있지, 이렇게 돼 있으면 충전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방전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 충전을 어쩔 수 없고 열선 그립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해서 열선 그립을 이렇게 USB 타입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안에다가 매립하는 게 깔끔하겠지만 매립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그냥 선철이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지금 만져보면은 선이 매립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저처럼 바이크가 여러 대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그냥 풀러서 다른 바이크에 그 옮겨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 열선 그립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를 그립에다가 손이 이제 이질감이 없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아주면 설치가 끝나는 거예요. USB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여기 보면 색깔별로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이 가장 따뜻하게 밑에 단계, 밑에 단계, 밑에 단계 이렇게 해서 파란색이 가장 낮은 온도로 유지를 시켜줍니다. 하얀색 같은 거는 잠깐 이 상태로 대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전원 오프까지 해요. 꺼졌죠? 다시 누르면 켜지고 그리고 다시 누르면 내가 원하는 온도로 맞춰놓고 그냥 두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USB 열선 제품을 추천하냐면 바로 메모리 기능이에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다음번에 시동을 켤 때도 내가 원하는 온도 설정된 상태로 다시 전원이 들어옵니다. 껐다 켰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방전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빼서 보조 배터리에다가 연결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뭐 이런 파우치 같은 거 보통 이런 데다가 많이 장착하시는데 여기다가 보조 배터리를 꽂아가지고 여기다가 매달아 둔다면 열선으로 인해서 바이크가 방전될 걱정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뺀 상태로 다시 꽂고 키온을 하면 파란색으로 다시 메모리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토시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제가 골딩 탈 때도 그렇고 GS 탈 때도 그렇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뭐 커브나 뭐 PCX 이런 것들은 데일리로 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땐 뭐 조심해서 본인이 지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한다면 토시와 이 열선 그립의 조합은 너무나도 환상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토시가 굉장히 뭐랄까 장점이 많으면서도 단점이 있는 게 그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장착돼 있다고 보면 바람을 맞아서 바람의 저항에 의해서 브레이크 레버를 당겨버리는 이렇게 물론 이제 브레이크를 꽉 잡아버리는 그런 효과는 아니지만 브레이크를 살짝 눌러서 이렇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게 만드는 이런 효과 때문에 저는 토시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장착되어 있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버튼 보호 조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토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손이 들어간 상태로 항상 이 상태로 손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을 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런 엄지손가락이나 이런 버튼부, 조작부, 깜빡이 이런 것들 다 조작할 수 있게끔 손을 안 빼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핸드폰 조작을 위해서 이렇게 뺐다고 하더라도 정차 상태에서 뺐다가 정확하게 들어가고 주행할 때는 항상 손을 빼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서 유지해놓고 빼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토시를 장착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시는 어차피 소모품이기 때문에 가장 인터넷에서 저렴한 이거 두 개 합쳐서 한 9,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밀착해서 장착해야 바람이 좀 덜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당기고 바짝 붙여서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이거 기스나고 이런 거 좀 예민하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커브는 데일리로 가장 편하게 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오토바이로 타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핸들보 악셀링을 할 수 있는 이 핸들보는 이렇게 장착하시고 이 부분에서도 주의하셔야 될 게 악셀 케이블이 여기에 걸리잖아요. 악셀 케이블을 누르거나 당기거나 해서 저항이 없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왼쪽 부분은 이렇게 풀어서 보여드리면 여기를 충분히 감쌀 수 있도록 이 토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조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토시 장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선과 토시의 조합으로 이렇게 다니면 바이크를 탈때 정말 최대의 적이 추위거든요. 근데 손끝 이런 데가 시려워가지고 안전운전에 방해될 그럴 요소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안전한 바이크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겠죠. 지금까지 3355의 유리나무였습니다.